네, 글로벌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보도국 오상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네, 현지 시간 19일 글로벌 증시는 독일의 투자 지표가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에서도 인수합병 장세가 가열되면서 모처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대형 사무용품 소매업체인 오피스디포가 오피스맥스와 합병 협상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다우지수는 14,000선을 회복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지난 2007년 10월 9일 기록했던 14,164.53의 사상 최고치에 불과 1% 이내로 다가섰고 나스닥 지수도 최근 12년 만에 최고치로 근접했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는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2월 경기 기대 심리가 최근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독일과 프랑스, 영국 모두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해외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호재성 재료입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실업보험 청구 건수와 소매 판매 등 거시 지표를 봤을 때 미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최근 몇달 동안 줄었다며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다시 빠질 가능성이 최근 낮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유로존 위기의 최악은 지났다는 낙관론과 최저 수준의 독일 국채 금리가 투자자들의 경기 기대 심리를 높이면서 독일의 경기 기대 지수가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스의 대외 채권단인 트로이카는 그리스가 구제금융 대가로 이행해야 하는 재정 목표치를 지난해 달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12월 승인된 차기 구제금융 지급분 28억 유로가 예정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악재성 요인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이른바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늦추자며 의회를 또다시 압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각각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퀘스터가 적어도 한시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월 미국 주택건설 업체들의 신뢰도가 경기 불확실성과 타이트한 대출 여건 지속으로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채무 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긴축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선진국들의 경기가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의 대규모 예산 자동삭감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협상의 진전이 생기고 있나요? 네. 이른바 시퀘스터 발동 시기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여전히 자신들만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을 통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시퀘스터를 피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몇달 늦추고 백악관과 의회가 극적인 합의에 도달할 시간을 벌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경제를 성장시켜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지만 예산이 자동 함축된다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일자리도 만들어내지 못해 모든 국민이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불행하게도 의회는 타협을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야만적인 시퀘스터가 다음 주 발동하게 됐다고 의회를 맹비난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군의 안보 태세가 위태로워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교육과 에너지 등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미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워싱턴발 위기를 한번더 회피하기 위해 의회에 타협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가 미 의회 휴회 기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인 25일 의회가 문을 열어 타협을 이끌어내더라도 3일에서 4일 정도의 검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퀘스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에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가 예산삭감 방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올해 1,090억 달러를 포함해 10년 동안 국방비 지출 등 모두 1조 2천억 달러의 예산을 줄여야 하게 됩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에 긴장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비가 대폭 삭감될 경우 대북 억지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였습니다.